동작구 유한 양행 앞입니다. 동작구청 여기 서들어 살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구역입니다. 상습적입니다.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김부겸 기강회의 일벌 100개 제대로 하십시오. 5천만 국민이 김부겸 총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 주차, 기사가 주차할 때, 오늘도 또, 예, 촬영해서 신고합니다. 상관없다 이겁니다. 예. 공무수행이라고 써있고, 공무수행. 순찰 돈다는 겁니다. 차량 번호는 86-0849입니다. 경찰에 암행경찰이 있어요. 대통령이 암행경찰 암행하십시오. 암행회사 대한민국의 공직기강뿐만 아니라 사회기강 이것도 엉망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공직기강 들어지다 보니까 사회기강은 뭐 얘기할 수도 없어. 그래서 여기 가는 곳마다 깡패들, 주먹잡이들, 예. 경찰 상관없다는 겁니다. 공직기강과 사회기강, 예, 교육대 창설 하세요. 실을 말려버리자고요. 태생이 좋은 사람은 주먹질 할애도 못하잖아요. 불법 할애도 못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거. 공직사회가 이런 것은 우리 국민이 너무 너그러워요. 국민의 본분을 몰라요. 공직자 감시 고소고발하는 게 우리 국민의 본분임을, 의무임을 만극하고 살고 있다 이거. 경찰이 신뢰도가 없는 것은 우리 국민이 그들을 감시하지 못하니까 그냥 놔두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예, 눈 하나 헛되 돌리지 못하도록 한번 해봅시다. 국민운동 전개합니다. 이 순찰, 우리가 순찰원이라 이거. 우리가 암행어사예요. 5천만 국민의 암행어사다. 세 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암행어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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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경찰 긴급 체포권 노쟁취 하도록 해봅시다. 만화철과 국제선교회 신상돈 대표 총재가 혹시라도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국민에게 권리를 주겠다 이겁니다. 예? 공직자 어떤 사람이 해야 되겠어요? 나 같은 사람들이 하면 됩니다. 예. 아셨죠? 경제정책 누구나 3년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비
우리가 3년 6개월 되려도 상관이 없는 미국이 망하고 일본이 망하고 중국이 망해도 상관없는 그런 정책을 세우겠다고. 막걸리 정책, 막걸리 경제. 이게 애들 장난하는 거지. 인간 더럽게 만드는 거지 말이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